내가 얘랑 저랑 빡빡이 되는 건가? 자, 5번이 형부터 쭉 한다. B단계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뭐 할 거냐면 4대 76번은 집에서 잘 해보시고 자, 75번을 합니다. 자, 닮음의 삼각형을 찾아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삼각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닮음 조건 세 가지 중에 맞아 떨어지는 거를 찾아보겠다라는 건데, 자, 답이 두 종류입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삼각형 ABC를 보면은, 일단 변이 세 개 나와있지. 네.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이 변 세 개 갖고 따져야 되니까 S 세 개짜리 닮음인 거야. 그러면, 네. 문제가 너무 쉬워. 네 번째 그림 보니까 변 세 개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삼각형 그 그림의 포지션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조건만 맞아 떨어지면 된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세상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은지를 좀 따져보면 눈대중으로 봤을 때가 아니라 뭐 숫자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 ABC에서 가장 긴 변이 15cm죠. 네. 근데 이게 뭐? 네 번째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 25cm. 아, 3대 5. 그러면 약분하니까 길이가 3대 5 비율이지. 3대 5초. 나머지 두 쌍도 3대 5를 만족하는지를 찾아보면, 자, 써볼게. 15cm하고 25cm가 3대 5였는데, 이것과 또 비율이 맞아떨어지는 게, 5대 15. 9cm랑 15cm도 3대 5 되네. 맞지? 그 다음에 12cm랑 20cm도 다 몇이야? 3대 5죠. 보면 세 쌍에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똑같기 때문에 SSS 닮음이야.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를 원래 A, B, C, K, L, J. 야야야. 왜 그래? 뭐임? 기세계 불러봐. 왜 그래? 아, 진짜. 깜짝 놀랐잖아. 난 정돈된 줄 알았어. 이어. 아니었어. 상우가. 아, 막혀. 자, 가자. 한 번만 더 꺼봐. 야이씨. 재밌겠는데? 깜짝 놀랐잖아. 형이 정교구 다 안경 쓰고 있어요. 방송사고. 방송사고 났자. 형이 정교구 다 안경 써요. 어떨 TV? 너도 쓰게 되겠어 나중에. 자, 해봐. 삼각형 ABC랑 자, 네 번째 거랑 닮음이랑 그랬지. 자, 그럼 순서 맞춰보면 어떻게 돼? KLJ. LJ네, 그래. 그래도 신기해요, 양정 쓰는지. 자, 무슨 닮음이야? 이게 끝인 거예요? 아니, 하나 더 있잖아. 자, 두 번째, 세 번째 삼각형 보니까 끼인과 끼인과 표시돼 있죠? 네. 근데 끼인각이 80도로 똑같은데 나머지 두 쌍에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같은지를 확인해보면 2대 1. 6cm하고 2대 1. 3cm가 2대 1이지. 8대 4. 8cm하고 4cm도 2대 1이지. 그러면은 SAS 끼인과 맞고 두 쌍에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같으니까 SAS 닮음이죠. 자, 순서 맞춰보자. 아, 닮음. 삼각형 DEF랑 삼각형 DGIH. HIG.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했잖아. 3cm하고 아 6cm하고 3cm가 대응변이잖아. HIG. 6cm가 DF지. 네. 그러면 세 번째 삼각형에서는 HG를 먼저 써야 돼. 아이고. 그 다음에 I냐? 어. 자, 이렇게 돼야 되겠지? 성재야 왜 틀렸어? 너 틀렸잖아. 그럼 이제 480번. 자, 무슨 닮음이야? SAS 닮음. 80번 D. 478번 봅시다. 480번이요. 478번 480번이요. 잠깐만, 순서를 잘못 썼다. HGI. 어, 그러네. 자, 이거 DF잖아. 요걸 바꿀까? 그냥 DF 이러면 맞지 않니? 아, 쌤, 제가 맞잖아. HIG지. 자, F가 끼인각이지? 아, 맞지? 얘들아, 미안해. 아, F가 끼인각이니까 네 번째 삼각형에서 끼인각이 G잖아. 아, 세 번째 삼각형에서 끼인각? 맞죠? 자, 네. 미안해. 이거 순서 잘못 썼어. 자, 조건은 맞고 답은 이렇게 480이요. 자, 그 다음에 SAS 닮음 나왔습니다. 자, 딱 보시면 SES 닮음이요? SAS 닮음이라고 하네. 자, 이거 한 장 넘겨볼까? 480이요, 480. 아까 예제로 그려줬던 게 479번하고 480번이 내가 아까 그려줬던 거에 유사한 문제들이야. 오케이? 자, 하나 그냥 또 연습을 해볼까요? 489. 자, 일단 479가 설명하시오 증명 문제니까 이걸 나랑 같이 하자. 깔깔. 오늘은 상담 못 하겠네요. 그럴 듯? Good. Tasty good. 맛이 난다. 마스크에서 맛이 난다. 뭐라고 그러냐? 마스크에서 단맛이 나요. 자, 삼각형 두 녀석이 닮음을 설명하세요. 닮음 찾아보내자. 설명 누구냐? 삼각형 ABC 전체랑 삼각형 ABC? 자, 얘가 아니라
밑에 있는 삼각형이 같아요. 씨가 반이 같아요. 씨가 반이 같아요. 자, 전체랑 노란색이랑 메달로미니 찾으래. 일단 요 각 씨가 공통으로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 아까랑 비슷해. 노란색 삼각형에서의 20cm와 20cm요? 전체 삼각형에서의 20cm. 25cm가 4대5지? 네. 자, 근데 노란색 삼각형에서의 16cm가 전체 삼각형에서의 20cm랑 4대 5 비율이야. 네. 이걸 찾아야 되는 거. SA. 알겠죠? 자, 아까 예제랑 똑같이 20cm는 두 삼각형의 공통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두 번 쓰게 되잖아요. 다 그래. 헷갈리지 않으면 돼. 그럼 DB는 어떻게 보여? 자, 둘 다 풀 수 있어요. 자, 둘 다 닮은 자 몇 대 몇이야? 4대 5 비율 S 두 개를 만족하고 끼인각까지 같으니까. 자, 그럼 이거는 일단 말로 쓰면 됩니다. 써줄게. AC하고 BC, BC하고 AC, BC. 자, 얘는 4대 5로 썼는데 그냥 5대 4로 순서 바꿔 쓸게. 2대 8 가능. 자, 5대 4 비율이고 그 다음에 각 C가 공통이죠? 자, 따라서 무슨 닮은? 끼인각이 같으니까 SAS 닮음이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1번 답이고. 쉽네요. 자, BD의 길이. 자, BD 요거죠. 자, 그럼 닮은 B가 곧 이거인 거지? 7. 자, 순서 만들었었지만. 18이요? 여기에서의 5대4는 누구야? AC 대 BC였으니까 AC 대 BC. 큰 것 대 작은 거로 쓴 거다, 밑에 거는? 네. 그러면 큰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의 닮은 B가 5대4인 거죠? 그러면 이 5대4의 닮은 B는 모든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나머지 두 변이 뭐가 있냐면 전체 삼각형에서는 요 녀석과 작은 삼각형에서의 요 녀석이 대응변이 되겠죠? 왜?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애가 있어요. 5는 8. 맞냐? 요것 대 요거가 5대4가 되는 거고. 자, 그럼 길이가 어떻게 돼요? 이 실제 길이가 여기가 10이죠. 10대, 자, 여기 뭐 X로 놓으면? 10대 X니까 8이요. X는 8cm라고 나오지. 됐죠? 자, 그래서 이게 2번 답이야. 네, 485요, 485. 자, 된 거 같고, 다음 거. 485. 485 뭔데, 아까부터 그러는 거야? 480이랑 485요. 1플러스3이요. 내가 해줄 것 같네. 그럼 486이요. 1플러스3이요. 포기하지 않는 건가? 그러면은 8에서는요 492 해주세요. 492 리플이요. 리플이요. 아, 왜 그래 들어. 자, 잠깐만. 일단 의미 485, 486 같은 경우는 리플이라서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좀 니네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건 사실 리플러스도 중요하지만 484번도 좀 중요해. 484번 잠깐 봐봐. 484? 원래 빗불 두 개 있으면 하나 풀어줘야 되는데 얘도 난 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풀어줄게. 특히 485는 좀 어렵다. 집에서 잘 고민 한번 해봐. 쉽죠, 저한테는. 아, 진짜 어려워요. 아, 머리가. 자, 일단 전체가 평행사면이 맞죠? 자, 그 다음에 15cm, 12cm, 4cm. 자, 이렇게 됐지. B2의 길이를 계산하세요. 자, 평행사변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니네가 공부했던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써야 될 가능성도 있어.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이게 닮은 단원에 나왔으니까 닮은 개념도 써야 되는데, 자, 이 그림에서 도대체 어떤 게 닮음일까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너무 많아. 누구랑 누구랑 닮음이냐면, 너무 많다고? 그렇진 않아. 상태 너무 많다고. 그렇긴 해요. 근데, 한놈, 요거하고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자 요거하고 뚜기 둘이 닮음이야. 그러니까 한놈이 개념 없어서 저거 닮음이냐면 저거 뭐였더라? 억각하고요. 아구지가 탄 다음에 이거는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이면 이렇게 평행선인 거 맞아? 억각! 그럼 동이가 억각 쓸 수 있네? 네. 이게 요렇게랑 요렇게가 억각이네. 그 다음에 사실 이것도 억각이죠. 네. 또는 막꼭지각을 해도 되죠. 잘 들어라. 네. 그러면 굳이 막꼭지각까지 하게 되면 억각은 안 따져도 되겠지? 네. 자,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각 두 개 같은 거 확인이 됩니다. 네. 자, 따라서 노란색, 파란색은 닮음. AA 닮음이야. 그럼 3대 1이에요. 닮음비는. 닮음비는 3대 0.5예요.
자, 그냥 뭐 억각까지 다 표시해보면 선생님이 첫날에 얘기했어. 닮은 문제는 닮음을 찾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닮은비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첫날에 오리엔테이션 했잖아요. 닮은 찾는. 아. 자, 그럼 노란색과 파란색의 닮은비는 대응변으로 찾아야 돼. 자, 대응변을 찾아보면 여기 12cm가 막꼭지각 점이지. 네. 네. 반대편 삼각형에서의 막꼭지각과 막꼭지각과 점은 여기 있죠. 네. 따라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요. 대응변이 되는 거야. 같은 게 아니라 아, 대응변이 되는 거야. 자, 약분하면은 3대 1이죠.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요? 두 삼각형의 대응변의 길이의 길, 곧 닮음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표시나 한번 해보자. 야, 여기는 길이가 안 나와 있지. 네. 근데 무엇까지는 알 수 있냐면 얘랑 얘가 대응변이 돼요. 왜? 막꼭지각 x, 막꼭지각 x. 그러면 이렇게가 대응변이야. 됐냐? 네. 실제 길이는 안 나와 있지만 길이의 비율이 3대 1인 것까지는 알 수 있지. 아, 그리고 선생님이 도형 수업할 때는 나랑 약속이야. 동그라미 쓴 거는 번호가 아니라 비율을 뜻하는 거다. 네. 나랑 그냥 약속하자고. 알았지? 동그라미 쓴 거는 길이가 아니라 비율이야, 비율. 안 써 있는 건 길이야, 길이. 네. 하나 약속하자. 알았지? 얘네 나랑 도형을 2학기 거밖에 안 해봤잖아. 원래 1학기 거부터 수업했으면 내가 이거 한 걸 그냥 자연스럽게 했을 텐데 하나씩 약속합시다. 알았지? 자, 그럼 요거까지밖에 모르고 또 대응변이 어떻게 돼요? 요거랑 여기 자동으로 대응변이 되겠죠. 굳이 언급하면은 점 x를 끼고 있는 변이니까 밑에서 점 x는 여기지. 따라서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3대 1이야. 자, 그럼 비율 계산하면 얼마예요? 5cm지. 네. 쉬워 보이지 않는 시.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면 5cm가 아니죠. 네. 10cm가 B2죠. 네. 자, 요 요거 물어본 거죠. 요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5 빼기 5. 그렇죠. 왜? 평행사 변형은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우리 공부했지, 얘들아. 네. 잤니 설마? 아니요. 이제 지우개 사라졌는데요. 자, 15에서 5를 빼면은 10cm가 답이 되면서 마주 보는 변의 길이 같은 거 알고 있지? 막 알고 있지? 네. 자, 뒤에 거. 근데 진짜 제 지우개 없어졌는데 저한테 안 가본 거예요? 누가 너 지우개 꺼내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아, 저 지우개 꺼냈는데 얘가 가져 사라졌어요. 달라 그래. 맞죠? 제가 말했잖아요. 자, 섬세한 발렌스. 가운데 손가락 세우지 말고. 이 가운데 손가락 예쁘다면서 저한테 이렇게 가운데 드리네요. 길다 그러지 예쁘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김현주 큰 거지. 섬세한 발렌스. 보여줄까? 아니, 보여줄까? 자, 보자. 자, 직각삼각형의 닮음이 나오면 편하다고 한 게 내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AA 닮음 쓰기 좋다 그랬지? 왜? 네. 각 하나가 기본 옵션으로 같기 때문에. 두 번째. 닮음인 걸 찾았다 치면은 또 편한 게 뭐라 그랬지? 빗변끼리 무조건 대응변이라 그랬었지. 자, 그리고 물론 직각도 대응각이 되겠죠. 자, 그런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닮음 나오는 거는 어렵게 나와도 좀 따지기 편한 게 있고 대부분 AA 닮음으로 풀린다 라는 것까지 좀 이해를 하시고, 물론 무조건은 아니야. AA 닮음이 AA 닮음이 나올 비중이 워낙에 높은 거지 항상은 아니라는 거. 나 팔팔 풀 거예요. 자, 니네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492까지가 있는 거지. 492라고 492를 다 그냥 별표 치고. 488. 네? 뭘요? 491, 492 다 별표 치라고. 491. 88이 어디 있는데? 488. 그거 하자고? 네. 이건 쉬워. 제 487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해줄까? 이건 어? 개념 문제인데. 나 있었어요. 왜 해달라는 거야? 어? 저랑 하려고. 네. 이거 2대3 아니에요? 없어요. 3대2인가? 일단 니는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어, 평소할 때. 좀 많이 다른데요? 어쨌든 성... 자, AB 대 BC의 BC의 길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세요. 첫 번째, 평서가 나와 있으니까 또 평행사 반응의 성질을 쓸 수 있다.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정도가 보여. 자, 일단 요것대 요거죠? 문제 나와 있는 거. 그치? 그러면 요 길이를 편의상 X라고 하고 요 길이를 편의상 Y라고 합시다. X 대 Y 물어본 거야. 그럼 첫 번째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여. 왠지 닮음일 것 같아. 진짜 닮음인지 확인해야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랑 얘랑 닮음인 거 맞니? 몰라요. 닮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평행사 반영의 성질 중에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알고 있죠. 네. 그러면 각 두 개가 같아졌지? 네. 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직각삼각형은 하나 무조건 같으니까 나머지 각 같은 걸 찾으면 참 편리하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따라서 두 녀석은 AA 닮은 녀. 여기까지 괜찮나? 네. 자, 그럼 닮은 민걸 찾으면 항상 자 닮은 비를 찾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점점 찍혀 있으면 F 표시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해도 되겠네요. 맞나? 자, 그러면 4cm, 6cm가 대응변이 된 거예요. 왜? 4cm는 X 직각, 6cm도 X 직각. 그럼 대응변 딱 맞지? 네. 따라서 요것대 요것에 닮은 비는 4대 6 닮은 비가 성립한다. 자, 약분 하면은 2대 3 닮은 비가 성립하는데 네. 자, 이게 X대 Y인지는 확인해야죠. 자, 근데 평행사변의 성질 중에 이것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직각삼각형은 빗변끼리는 무조건 대응변이라고 하셨어.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 하지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Y가 이거랑 같죠. 네. 왜? 빠져보는 변의 길이 같잖아. 자, 따라서 x 대 y가 자연스럽게 대응변이 되버렸지. 따라서 이게 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야. 문제에 써 있는 4cm, 6cm 보고 2대 3이오라고 대답하면 재민이가 되는 거야. 알겠죠? 원리 못 썼어. 닮은 조건도 닮은 조건이지만 평행사변형에서 두 가지를 썼지. 네. 이런 게 변별력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응용 문제가 되는 거야. 4, 9, 8. 4, 9, 8. 원래 4,9,1을 해주려고 했는데 집에서 해오시고 4,9,1. 자, 물론 별표치라고 한 4,9,1, 4,9,2는 왜 치라고 했냐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서 그래. 자, 넘겨보세요. 4,9,8이요. 이미 9번 4,9,5 풀었어요. 4,9,5 풀었잖아요. 4,9,5는 아까 했죠? 네. 자, 그러니까 넘길거야. 자, 그리고 4,9,6번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 이것도 별표치잖아. 내실 거죠? 낼 거야. 당연히 낼 거야. 아, 아잉. 이건 모든 학교에서 다 나와. 아잉교. 이건 못 풀면 후보야. 진짜. 그 정도로. 모든 학교가 다 나와. 이건. 내가 하는 후보가 아닌가? 그 4,9,6도 게임에서 후보.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도형 성질 중에 써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걸 여기다가 접목시키지 못하면 이 문제는 손도 못 대. 내가 한번 고민 좀 해보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 자, 종이접기 나왔습니다. 종이접기는 얘들아. 중학교 1학년 때에도 도형 공부하다가 종이접기가 이미 나왔어요. 1학년, 1학년 2학기 때 언제 나왔는지 기억나냐? 네. 아... 어디야? 어느 단원 무슨 내용에서 나왔는지 기억나냐? 아니요. 기본 도형 평행선 공부할 때 나왔었어. 공이가 엇과 같다라는 성질을 평행선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얘네가 1학년 2학기 평행선 하면서 최초로 공부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종이접기 응용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 있는 그림은 1학년 때 그림은 아니야. 그래서 뭐 해당 사항이 그닥 있지는 않은데 잠깐 복습할까? 아, 이거 니네 저기도 했었네. 니네 이등변 삼각형 중학교 2학년 거 할 때도 했었네. 네. 앞에 찾아봐. 있어. 찾아볼까 잠깐? 아니요. 아니 니네가 이거 했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 했어요. 한 건 알아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정삼각형 이거. 네? 네?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다. 정삼각형 얘네들이 자, 다. 앞에 보면은 자 유형이 이렇게 있어. 앞에 이미. 무슨 소리야? 보여? 아니야. 종이접기 문제 여기 앞에 이미 했다고. 네. 이등변 삼각형 때 한 거다. 자, 일단 있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고. 잘못 보면 못 참죠. 자, 어쨌든 쌤 배고파요. 밥을 좀 먹고 와. 좀 졸려요. 먹고 왔어요. 쌤 먹고 올 시간이 없어요 저는요. 늦잠 자니까 그렇지. 아니 저 아닌데 저는 6시 반에 일어났는데. 쌤 10시 반에 일어났는데 밥 먹고 왔는데. 6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다 열심히 다시 잤어요. 그러니까 늦잠 자고 자. 그리고 8시 반에 일어났어요. 뭐 자, 핸드폰을 보느라 못 먹었어요. 정확하게 말해. 4,9,7 한다. 핸드폰을 못 먹었는데. 자, 요거 한번 집에 가면 되겠네요. 재미없는데. 자, 그림 그릴 동안 얼른 문제 째려봐. 마음에 들어. 잠깐 네가 하면. 빨리 째려봐. 존나 지루해요. 쌤, 몇 점 재밌어요? 안 봐서 나도 모르겠어. 선생님 원피스밖에 안 보셔. 원피스 재밌죠? 저도 알아요. 요즘 아까. 그거 안 본다고요? 처벌당해 그러면요. 2cm 요즘 저도 안 봐주죠. 6점 루피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세져가지고 5점이 됐어요. 5? 어디까지 내용 나왔냐? 지금요? 지금 카이도우랑 빅마우스 싸우고 있는데요. 아직도 안 끝내네 그거? 아직도 하고 있어? 네, 풀었어요. 루피, 루피 기절했는데 계속 싸우나요? 무한으로 2cm 무쌍도 아니고 저, 나랑 궁극기 맞고 주인공은 뭐지 뭐 주인공 다우마 기절해서 깨어나요. 아니 요즘 루피는 작화가 너무 안 좋아져서 너무 돼요. 섬세하게 그려놨어 그림을. 맞아요. 너무 그림이 색깔이
감성이 사라졌어요. 이뻐졌는데 옛날 그 밋밋한 감성이 없어. 무재미예요. 그림이 너무 섬세해졌어. 지루요. 아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아마 9cm요. 9cm요. 9cm 나왔어요. 근데 요즘 TV판 그림 그 분위기는 극장판 분위기예요. 극장판은 되게 섬세하게 잘 그려. 원래 TV판하고 화질이... 극장판하고 화질 차이는 있어. 원래 극장판이 더 많아, 더 좋아. 왜냐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근데 요즘 워낙에 비슷해졌어요. 어, 똑같아. 극장판이랑 똑같아서 뭔가 이질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아, 오피스 같지가 않아. 짧은 영화예요. 이거 언제부터 그게 바뀌었다고? 내가 봤을 때는 작화 안 바뀌었는데. 작화가 뭐예요? 작화. 아. 근데 어, 이거 어느 순간부터 딱 바뀐 게 맞긴 해요. 900 몇화까지는 멀쩡했는데 그, 처음 넘어가니까. 그 카이도우랑 네. 이 나오는 그 내용쯤부터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와노쿠니 내용으로 와노쿠니부터 바뀌었어. 엄청 굉장히 꼼지고 간지나게. 그렇게 얘기하면 원피스를 안 보는 딸애들은 오타쿠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오타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오타쿠가 아니야. 자, 보세요. 자, 직각삼각형 닮은 문제인데, 자 밑에 거는 직각삼각형 닮음은 아니다. 그냥 삼각형 닮은 문제라 더 어렵다. 자, 얘는 상대적으로 쉬운 거다. 자, 일단 그림을 보니까 첫 번째.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종이를 접어서 올라온 거니까 둘은 당연히 합동이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러면 원래는 이거 안 그려져 있지 책에? 정했어. 이걸 안 그려져 있지? 네. 안 그려져 책에 안 그려져 있지만 이거 문제 풀면서 자신 있게 표시해야 돼. 정했어. 자 이거 왜 해야 되냐면 점엑스를 쓸 수 있어. 점엑스. 여기 직각삼각형이고 여기 직각삼각형이다. 그러면 점엑스를 점 x를 표시하면 점 더하기 x 90도에 의해서 여기가 점이 되지. 지금 이렇게 점 찍는 과정은 직각삼각형 RHS, RH 할 때 많이 한 거야, 이거. 여기 X. 자, 그럼 여기가 X가 돼요. 닮음. 얘랑 얘가 닮음이 AA. 딱 두 개 같지? 네. 이렇게가 AA 닮음. 닮음 조건 찾으면 그 다음에 뭐 찾으라고? 닮음 비상이라고. 자, 대응변. 이상. 대응변 찾아봅시다. 자, 물론. 직각삼각형끼리는 빗변끼리 대응변이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대응변인 건 맞는데 어떻게 보여? 이게 1 안 나와있죠? 그럼 딴 걸로 대응변 찾자. 자 어떻게 찾죠 근데? 규모들 15cm 아, 종이접기 올린 거잖아. 내가 요 얘기를 안 했네. 여기 15cm잖아? 네. 종이를 접어 올렸어요. 네. 그러면 여기도 15cm겠지? 네. 그리고 전체가 직사각형이니까 여기도 15cm겠지? 네. 그러면 메로나는 몇 센치? 12cm요. 12cm가 되겠죠. 아니. 자, 이렇게 했더니 대응변 하나가 나와. 자, 여기 있는 메로나는 점 직각이지. 4. 그럼 여기 누가 메로나 친구야? 점 직각 여기 있잖아. 메로나 맞고 싶어요. 점 직각 맞죠? 네. 점 직각 여기 있죠. 따라서 4cm랑 12cm가 1:3. 대응변이 된다. 1:3 닮음이 된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어디야? 3대 네모나에서 3인물. C, D의 길이죠? 사실, 아까 내가 잠깐 멈칫했던 이 길이도 계산할 수 있어. 왜? 빗변 길이 대응변이라 했지? 맞냐? 네. 그러면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1:3이겠죠? 네. 그러면 5에요. 이쪽 빗변은 5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5지.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돼? 누구랑 대응변이야? X는? X 직각이잖아. 5를 구하면 그럼 굳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네? 저기가 돌리면 합동이니까 저기 오니까 그냥 구잖아요. 나 오케이. 아 여기가 오니까? 네. 네 뭐 그래도 돼요. 내 다른 연습하자고 오는데. 네. 왜 그래? 자 여기 있는 X는 X 직각이잖아. 책 넣지 마. X 직각이잖아. 네. 이쪽 X 직각 네. 여기 있지. 네. 그럼 3cm랑 X가 대응변이죠? 네. 그래서 3대 9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고. X 얼마? 아, 9. 고생했다. 고생했다.